오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왠지 짜장면을 먹어야 할 것 같은 날을 시작하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시간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언어 교환 90일차 공부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짜장면. 아니 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너무 아 저 그 노래 진짜 어. 너무 좋아하던 노래 G.O.D.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탕수육 시켜주셨어. 최고. 어 너무 멋진 엄마. 난자완스 시켜두셨어. 네, 그럼 오늘 저희 인사 잠깐 생략하고. 네. 오늘 4월 14일 블랙데이잖아요. 네. 네. 그 뭐지?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에 뭐가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짜장면 먹는 그런 네. 날인데 저는 근데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아. 진짜 늘 고민하는데 결국 시키는 거는 짬뽕밥이에요. 아하, 짬뽕밥. 그래서 어, 왜 고민하는지 좋아요. 모르겠지만 네네네. 늘 네. 고민을 하고 시키긴 합니다. 선생님은 네. 어떻게 돼요? 순서가. 저요? 짜장 짬뽕 버리겠어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어. 근데 다행히 저는 땡기는 게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네.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땐 고민은 돼요. 짬뽕이 눈에 가요. 하지만 짜장면. 네. 짜장면. 아 진짜요? 저는 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럴 때 고민하지만 짬뽕밥. 그럴 때 있어요.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결정이 안 돼요. 그럼 솔직히 저는 둘 다 시킵니다. 어, 그런 현명한 방법이. 네. 그렇게 어. 해서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괴식이라고 어? 이러실지 모르지만 간짜장에다가 짬뽕 국물을 넣어가지고 비비면 고춧가루 비벼서 이제 사천짜장처럼 그거 파는 데도 있어요. 네. 진짜요? 저 처음 너무 들어봐요. 좋아해요. 그런 식당이 있어요. 맛집으로. 그렇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지? 뭐 볶음짬뽕인가? 뭐 물짬, 쟁반짜장. 물짬뽕 뭐 이렇게 팔아요. 물짜장처럼. 물짜장. 그런 게 있어요? 저 예, 처음 들어서. 거기는 이제 짜장면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동에다가 짜장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짜장은 저는 짬뽕 국물을 넣어서 매콤한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군대에서 이제 많이 해먹은 게 그 공화춘 짜장 있잖아요. 네. 어, 네. 거기다가 그 브랜드? 진짬뽕 네, 네. 맞아요. 섞으면. 같이 섞으면 그거예요. 네. 진짜요? 네. 네. 많이 해먹어요. 공화춘. 심지어는 공화춘 요즘에 이제 그 아예 브랜드를 섞어서도 이제 제품도 출시했잖아요. 네. 그 참깨라면하고 열라면 열려라 참깨라면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 짜짜로니에 진짬뽕 섞으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요. 그렇구나. 네. 엄쌤은 뭐 드시는데요? 저는 고민 뭐 안 하세요? 확실하죠. 짜장이 우선이죠. 아 진짜요? 그 제 유튜브 영상 세계라면 맛집 봐도 짜장이 훨씬 많고 자주 먹고 많이 만들어 먹고 저는 만들어도 먹고 실제로 춘장 사서도 만들고 짜장이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짬뽕 밥 그 다음에 울면. 울면은 약간 좋죠. 그 특유의 그. 네, 그 다음이 이제 짬뽕하고 우동은 뭐 둘이 같은 비슷한 애들이니까. 아, 저는 그런 순위로 따지면 짬뽕이 1번. 그리고 짬뽕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짬뽕 밥이요. 짬뽕밥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짬뽕 밥은 제가 몸이 아파지면. 약간 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면 땡기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면 이제 몸살 나는 거예요. 그 밑에 당면 안 깔려있으면 전 또 화나요. 맞아. 당면 없으면.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국수 안 주면 이런 느낌. 아, 기분이 뭔가.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그런 당면이 있으면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갑자기. 너무 갑자기 죄송해요. 블랙데이여가지고 짜장면 내려서 너무 다 좋아하는 거라고. 너무 좋아해서. 오늘 또 세계라면 맛집에는. 어머. 우리 출근. 세계라면 맛집에는 또 짜장면이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꼭 봐주십시오. 너무 저 면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맛있겠다. 네. 오늘은 짜장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 그런 데도 있어요. 뭐지? 백종원이 하는 홍콩 반점 가면 두 개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짬짜면. 짬짜면처럼 그렇게 두 개, 세 개를 하는데 네. 순천에는 이렇게 큰 쟁반에 네. 세 개로 딱 정확하게 시계처럼 3등분을 해가지고 짜장, 짬뽕, 탕수육? 그다음에 탕수육 아니면 뭐 볶음밥? 칠리 새우 이런 식으로 볶음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삼색 뭐 해가지고 만 원에 파는 집도 있어요. 순천은 배우신 분들의 고장이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고민하지 말라고 그걸 시켜 먹어요. 그러면 딱 만 원. 제 짬짜면까지는 봤는데, 야, 그건 못 봤네요. 세 개. 우와, 1인당한테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선택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걸 안 시켜 먹어봤는데, 저는 워낙 하나가 강하기 때문에, 먹으려면 짬뽕밥 아니면 짬뽕 아니면은 짜장면. 아, 그러시구나. 저는 두 개 다 시켜서. 대신, 두 개 다 시키고 싶은 날은 워낙 거래가 오래된 짜장면집이니까, 사장님, 면을 좀 덜 주세요. 그럼, 아, 이 사람이 오늘.
좋다 보다 아시고 그다음에 사장님 면 많이 주세요. 그러면 또 가족이 아 애들이 또 왔나 보다 그러면서 많이 주시고 그러신 건 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얘기 좀 마무리하는 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려놨는데 풀무원에서 나온 그 파기름 로스팅 짜장면 네.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거 있어요, 라면. 이마트 가면 팔아요. 네. 엄청 맛있어요. 전 원래 짜파게티 매니아였는데 아 짜파게티랑 짜장면은 전혀 다른 거니까 네. 저는 근데 그 짜파게티에 필적할 만한 게 드디어 나왔구나. 엄청 맛있어요. 제 영상 꼭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거기에다가 브로콜리랑 양배추 입 손으로 딱 찢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볶아놨는데 시판용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정말로. 진짜? 한번 영상 봐보세요. 오늘, 정말 맛있어요. 오늘 저녁 결정났다. 오늘 저녁 이거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히 그 브로콜리랑 양배추를 브로콜리 이제 한번 삶아둔 거. 양배추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한번 딱 죽여주면 그 밑에 넣은 다음에 그걸로 덮어둔 다음에 좀 이따 퍼져서 먹으면 야 이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사심 방송 날이긴 한데 네. 오늘은 드라마 엄쌤의 사심이기도 하고 드라마 명대사를 이제 더빙을 한번 해보는 약간 이런 네. 걸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진짜 옛날 조금 옛날이긴 하지만 좀 유명했던 대사들 아직도 유명한 아직도 써먹기도 하고 그렇죠. 하는 이제는 누구나 네. 다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네. 중국어 방송에서 뭐 만추인 차이나 이런 데서 명대사를 공부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방송이 아니더라도 제가 카드 형식으로 명대사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밴드라든지 옛날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 네. 그때부터 늘 해보고 싶었던 게 더빙이에요. 더빙. 그래서 화면은 그대로 나가고 거기에 이제 목소리를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그런 말로 또는 뭐 내 목소리로 뭐 사투리로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 드라마로 있는데 어제도 우리 회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뭐 라이온킹 그쵸. 멋있잖아요. 인어공주, 알라딘 뭐 지니가 나와서 막 하는 뭐 그런 좋죠. 네.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는데 정말 좋은 짧은 방법이죠. 건 딱 그 하나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쇼츠로도 올려놓고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 두 개죠.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전 사실 시크릿 가드는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 대사는 알아요, 근데. 네. 이거는 하도 현빈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전 심지어 본방 사수를 했습니다. 한땀 이렇게 요래가지고. 팔로우 더 쇼 했어요. 팔로우 더 쇼. 저는 FOL로 하다 여기 써놔. 팔로우 더 쇼가 본방 사수. 네. 스쇼 즈보. 스쇼 즈보. 이게 시크릿 가든 먼저 해볼게요. 네. 시크릿 가든의 제목은 비밀 화원이죠. 그렇죠. 미미 화원. 미미가 비밀이고 화원이 정원이죠. 화원. 이건 영어로 뭔가요? Secret garden이죠. 아, 이렇게 굴리시면 됩니다. Secret garden. Secret. 이게 네.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네. 아, 일단 그 배우들 이름을 알고 가죠. 네. 하지원. 何志远. 참고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네. 하지원은 몰라도 되는데 현빈은 알면 좋아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玄빈. 玄빈. 네, 이렇게 됩니다. 아, 자,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최선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这是最好的吗? 예. 아주 잘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这是最好的吗? 뭐 지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这是最好的吗? 네, 번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이거 이제 화면이 현빈 얼굴로 나갈 거예요. 네. 这是最好的吗? 确定吗? 这是最好的吗? 确定吗? 这是最好的吗? 确定吗?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이 짝짝 나가는 거죠. 짝짝. 确定이라는 것은 확정하다, 확인하다. 확정하다, 확인하다. 确定. 这是最好的吗? 你确定吗? 你确定吗? 네, 여기 그렇게 많이 나왔나 봐요. 네, 여기 나왔어요. 네, 그럼 저희, 영어로는? 영어로는? 이것이. This. This is잖아요. 거꾸로 하시면 이것이 this? 이렇게 이제 소자. Is this? Your best. 그렇죠. Is this your best? Is this your best? 이게 최선입니까? 그리고 이제 좀 길게 그 만약에 이게 이제 짜증 났어요. 상대방한테 이게 네 최선이야 하고 싶으면 is this your best지만 네. 이제 기획안 갖고 왔는데 자 이게 최선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is this the best option?
Is this the best option? Right. Your best 자리에 네. the best option을 넣으시면 이게 최선입니까가 돼요. 좀 더 사무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났어. 너 이거 진짜 이게 최선이야? 그럼 is this your best? 하면은 이제 무섭게 best?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이 이제 현빈이 한번 해봅시다. Is this your best? 자, 이번에 바닥을 치지 않고 해보십니다. 네. Is this your best?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나오나? 바로 붙죠. 확실해요? Are you sure? Are you sure? Right. Are you sure? Are you sure? 예. 빨리 하니까 sure가 sure처럼 들리실 sure. 거예요. 네. Sure. Yeah.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Are you sure? 선생님 이제 더빙, 더빙. 자, ready, go.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이렇게요. 아,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Right. 잘하셨어요. 왜 발음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럴까요? 발음이요? 완전. Practice makes perfect.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고 일어나면 키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몰라. 한 해 지나고 옛날 옷 입을 려다보면 어? 옷이 그렇죠. 작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지금 들었는데. 한두 달 있으면 못 입어. 어? 이거 나 이거 왜 못 입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옛날 네. 첫방송 들어보세요. 옛날 첫방송 들어보면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했는데 방금. 듣지 너무너무 마십시오. 너무 제가 이렇게 듣다가 어?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저도 해볼게요. 네. Is this your best? Okay? Right. Is this your... 아, 다시.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예. Is this your를 Is this your? Is this your? 처럼 okay. 해보세요. Is this your? 이거 우리 카펜더스 노래 배울 때 그렇죠. 여는 방처럼이네. Is this your? Is this your best? 그러시면 부드럽게 넘어가죠. Okay. Is this your? Sure? 왜냐하면 this가 혀를 깨물어야 네. 되기 때문에 스가 나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is this your sure? best? Is 그렇죠. this your best? Is this your best? 이런 right. 느낌. 완전 느낌 살죠. 한번 다시 한번. Is this your sure best? Ready, action.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Right. Is this your best? 있잖아요. 네.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이렇게.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Perfect. 오케이, 저도 해볼게요. Yep. Is this your best? Are you sure? Oh, that's right. 이런 와우, 느낌으로. 느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걸로 yeah. 화면을 입혀보겠습니다. That's right. 자, 이번에는 네. 두 번째 작품이죠. 이것도 워낙 유명하죠. 지금은 네. 이제 송송 커플이었는데 이거 중국에서 진짜 인기 좋았거든요. 네, 진짜로. 아, 태양의 후예. 아이, 안 봤습니다, 저는. 저도 네. 이것도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타이양 더 호이. 호이. 타이양 더 호이. 여기서 타이양 보통 사성 이성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데 네. 사성 경성으로 많이 해요. 네. 타이양 더 호이. 타이양 더 호이. 호이는 후예. 후예. 전사의 후예. 잭스키스였나요? 아, 아니요. 네. H.O.T. H.O.T. 네. 네. 아, 죄송합니다. H.O.T. 네. 전 몰랐어요. 저는 네 그랬어요. 네. 호이. 호이. 이게 후예. 후예. 그리고 그 그 어려운 거 자꾸 해냅니다. 중국어로 쫑화라고 하잖아요. 네. 쫑화. 쫑화에서 화자 있죠. 네. 화이라고 하면 화교 화이. 3세대. 아오. 그러니까 이제 화교 2세대는 화치아오라고 하잖아요. 네. 화교 다리에서 화치아오. 화치아오의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화이. 아. 걔들은 화이라고 해요. 화이. 그렇구나. 태양의 후예. 아무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우 이름은 송휘치아오. 송휘乔 송중지. 송중지. 송중기 유명하죠? 송중지. 아, 여기는 둘 다 유명합니다. 네. 하지원은 중국에서 인기는 잘 모르겠는데 현빈, 송혜교, 송중기는 더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명대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좋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그 송중기가요. 아, 너무 困难的 事情. 那么困难的事情. 그렇게 어려운 일을 我总是 내가 항상 能做到 해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냅니다. 能做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원래 이제 배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힘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능글능글 능글능글하게 아.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那么困难的事情我总是能做到. 아, 那么困难的事情我总是能做到.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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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됐어요.
아니요, 와메, 바, 이거는 드, 진짜 듣고 바로 따라해서 그래요. 이거 진, 아니, 그래도, 진짜 듣고 바로 먹어요. 빵단.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진짜 잘했어요. 빵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잘 되면 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보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엔 우리 컬리쌤. 네. 네. 자, 일단 태양의 후예. 아, 중국어로 한번 해보셔야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안 했군요. 네. 那么困难的事情我总是能做到. 굿. 이런 느낌으로. 송중기 얼굴에 이렇게 이제 우리 컬리스의 목소리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일단 댓글. 일단 후예는 네. 후손이란 뜻이잖아요. 네네. 네. 후손이죠. 후손이 영어로 descendants예요. descendants는 뒤에 오는 사람 후손이란 뜻이에요. ancestor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조상이었잖아요. 네. descendants가 후손입니다. 후예. 후예. 그래서 descendants 후예 무엇의 of the sun of the 태양의 sun. 아. 태양의 후예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descendant 아, 근데 descendant 여러 명이니까 S예요. 네. 예, 태양의 후예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원이랑 현빈도 그렇고 송혜교랑 송중기도 그렇고 영어로 다 자기 이름 그대로 씁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원, 현빈, 송중기, 송혜교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자꾸 뭐뭐하다는 계속해서 뭐뭐한다는 뜻이니까 네. keep ing 쓰시면 돼요. 아. 자꾸 뭐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해내다, 이루어내다, 성취하다. accomplish. fulfill 여러 단어가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뉘앙스가 해내다 할 때 네. 발음 느낌이 accomplish가 진짜 해내서 accomplish. 완성하는 것 같아서 이 단어로 골라봤어요. 네. I keep accomplishing 하면 자꾸 해냅니다.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자꾸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그렇게 어려운 걸. Such difficult tasks. Difficult tasks. Right. Task가 임무잖아요. 예. 그 어려운 것들, 임무들을. Tasks. 자꾸 해냅니다. 그래서 I keep accomplishing such difficult tasks. I keep accomplishing such difficult tasks. That's right.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여기서 such를 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아, 네. 그러한, 그런, 그. 이런 뉘앙스를 살기 배웠죠? 위해서. 네. Such a feeling coming over me.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게. I'm so wondering most everything I see. 오, 엄청. 네, 일취월장. Got the sun in my eye. 아, 노래 너무 좋죠. 알죠.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해볼까요? 네. 그 어려운 거 자꾸 해냅니다. I keep accomplishing such difficult tasks. That's right. 이렇게요? That's right. 연결. 아, 이것도 연음이네. I keep accomplishing. I keep accomp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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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그렇게 나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부드럽게 넘어가요. I keep accomplishing. 그렇죠. Such difficult tasks. Right. 왜냐면은 difficult의 트로 끝나고 뒤에 태스크스 T로 시작해서 앞에 T는 먹어 들어가고 뒤에 T만 강하게 들릴게요. 어, 저 다시 해볼게요. 네. I keep accomplishing such difficult tasks. Perfect. That's right. 그거요. 그 느낌이에요. Keep. 네. 이 발음이 keep.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렸어요. Keep도 아니고 keep. Sky처럼 keep. Sky처럼. Not a cloud in the sky. 그렇죠. I got the sun in my eyes.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이것도 그 노래에 keep up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네. 들렸어가지고 네. 아, keep up. 좋습니다. 아, keep up. 어, 너무 재밌다. 네. 어, 이거 좋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나요? 했죠. 영어로? 네, 저 굿 받았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양쪽 다 두 분 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굿 받았습니다. 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연습. 한번 진짜 배우가 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네. 두 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쉽고 외국인과의 대화의 소재로도 쓰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게 어렵지 않은 표현들이니 오늘 배운 문장을 근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반려동물한테도 그냥 혼자서 스르르 쑥 내뱉어 보세요. 그래야 그렇죠.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네.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연습 꼭 해보세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구독하기 네.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좋아요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이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See you next Monday. 주모 콰일러. Have a nice weekend. Bye bye. Thank you for watching. I hope you like our YouTube channel. 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Please make sure you click likes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click the bell icon on next to them. 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Then you can see our updates in time. 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Thank you for your support. See you next time.